주며 자비로우시고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이 시간에게도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하고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어 이렇게 감사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속해 주시고 피로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큰 은혜를 은혜를 감사하여 이 시간도 모였사오니 어떻게 우리가 과연 생활해야 할지 어떻게 주를 순종해야 할지 더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시종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고 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 오늘은 음 계속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예, 제목은 몸의 생활은 새 생명의 생활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 이제 한두 번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아마도 이번 주면 교회에 대한 걸 마무리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님이 한두번더 하라면 하고요. 예, 그러나 결론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로마서를 볼때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아, 옛 생명으로 생활하지 않고 어, 어떻게 새 생명으로 생활할 수 있나 중심에는 이제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 십자가 n 우리의 모든 아, 옛 것, 육체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리듭날때 우리가 받게 된 에, 생명,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으며 사나 이것이 8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됐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됐다는 이제 분마 6장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새로운 그 생명 을 얻은 사람들의 생활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단체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거를 교회라고 그러고 그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체들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몸의 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한 게 12장에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제가 몇번 말했지만은 5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8장은 12장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 때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하나의 삽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성령을 얻어서 그인도할바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바로 개별적인 게 아니라 몸을 이루기 때문에 몸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12장의 내이요 그래서 이제 그 몸의 생활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에도 있고 빌리포서 2장에도 있고 고린도서 12장 있고요. 여러, 여러 군데서 몸의 생활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말했어요. 예, 오늘은 이제 한 다섯 가지 예, 이제 중요한 몸의 생활에서 우리가 반드시 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예, 것을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권하기를, 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산 제물로 드리라 이랬어요. 이는 예,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든지 이렇게 권할 때, 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몸의 생활하고 우리의 직분을 다하고 주신 은사를 다하여서 주님을 섬긴다 할때 이런 것도 명령으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라 기름 부음처럼 말이죠.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 볼게요. I beseech you therefore,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hat you present your bodies. 이건 드리라는 얘기. 너의 몸들을 you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holy acceptable unto God. 하나님께 거룩하고

에, 우리의 마음만 아니에요 여기는 your bodies 몸이란 말이에요 몸, 몸을 몸 드려라 에, 이제 에, 우리의 몸은 왜 드려야 이, 이걸, 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 이 합리적인 reasonable이라고 잖아요 합리적인 에, 봉사다 합리적이라는 말은 그게 마땅하다 또는 합당하다, 아, 그래야 논리적으로도 맞다, 그런 뜻이 들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린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몸이라 하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게 우리의 영혼만 산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까지도 몸을 샀다고 했어요. 네, 너희 몸은 그렇죠? 너희 몸은 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면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것이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했습니다.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영혼을, 영혼만을 영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그분의 것이고 우리의 교회 생활 말하자면 몸의 생활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들이 산재물로 우리가 성전에서는 소나 양이나 이런 죽은 재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산 재물이에요. 산 재물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하게 거룩한 재물로 분별해서 드려야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은 음,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 값으로 사셨다. 이런 인식을 얼마나 갖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어 깊이 생각해봐야 것은 저 함으로 죽었었는데 이 세상에서 방탕하고 그야말로 아무 쓸모 없는 어 그렇게 살다가 그야말로 참 가치없이 살다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이 참 불쌍해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재창조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근데 우리 이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사셔서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몸까지도. 그래서 이제 우리를 그분의 몸의 지체들을 삼았단 말이에요. 서로서로 서로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그런 은사를 주셔서 섬기도록 서로서로 서로 섬기고 몸을 위해 섬기도록 그렇게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것이 우리의 어떤 부업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전업인 거예요. 예. 를 들어서 우리의 눈이다, 코다, 입이다, 귀다, 손이다, 발이다, 이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보면.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지체로 삼았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새 생명 얻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예, 모든 각각의 예, 참 은사대로 분량대로 예, 직, 직분을 맡겼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예, 있으면 그 자체가 우리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일생 그걸로 섬겨야 돼요. 자, 눈이라면 보는 겁니다. 귀라면 듣는 거고 코라면 냄새 맡는 거. 손이라면 뭐 손의 기능 이 있는 거. 고 발이면 발 예, 걷고 있는, 있는 거예요. 다 그러면 이것이 예, 우리가 그렇게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세 우리 일생을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예, 맞으면 정하셨다. 그렇게 그분 것으로 삼았다, 사셨다. 이렇게 표현해 다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reasonable s e r v i c e 라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예?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그 눈이 지금도 그 눈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코가 지금도 그 코예요 예? 나이가 먹었다고 코가 바뀐 거 없잖아요 그리고 귀도 어릴 때그 귀예요 50년, 60년, 70년 달고 다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코라든지 손이라든지 예? 발이라든지 모든 지체들은요 예? 일생을 여러분을 섬긴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대로예요. 그냥 약간 늙은 것 뿐이지, 예? 쪼글쪼글한 것 뿐이지, 그대로라니까. 다른 눈에, 다른 눈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생도록 다 달아서 이제 못쓸 때까지 이제 그게 백살이라 되면 되겠죠. 그때까지 그 주신 그 기능대로 섬기는 것이 각 지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 몸을 드려라. 몸에는 마음만 아니에요. 우리의 실질적인 시간과 에너지와 힘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그분의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첫 번째.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안 섬기면 일생을 그건 합리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는 말하자면 큰 은혜를 받은 죄인이 예? 하나도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예,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예? 마치 자기가 그 소유주가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예? 자기 집이 팔렸는데 팔린 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이 몸의 생활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인식해야 할 우리 몸이 드려져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을 위해서 예 맞으면 전 시간 봉사자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전 시간 일생 봉사자예요, 일생. 일생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예,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예, 주신 은혜들을 받은 사각각 다르니 혹 예님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권위하는 일로, 구이 하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부지함 이런 많은 긍율을 높는 자는 즐거움. 이런 모든 은사대로, 주신 것대로, 우리가 할수 있는 거잖아, 이게. 주신 거니까. 그대로 일생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예? 를 들어, 저에게 뭔가 성경 말씀을 해설할 수 있고, 어? 뭔가 사람들에게 가르쳐낼 수 있고, 펼쳐낼 수 있고. 그렇다면, 제 일생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예, 그게 마땅한 거예요. 야, 참 당신 참 훌륭하시, 훌륭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거고 안 그러면 나는 비합리적인 삶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몸의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는 에베소 4장인데요. 그는 하나를 지킨 거예요. 몸의 생활은 왜냐하면 에, 우리를 그리고 못믿게 했을 때 그거는 이 세상은 말이죠 하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가 돋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는 사실은 다 외면적인 거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떤 영적인 실제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하나인데, 혹은 예를 들어서 좌파적인 생각으로 하나다. 그 그들끼리는 진짜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 보수, 극보수, 극우. 그런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또 똘똘 뭉쳐져 있고 하나예요. 어? 운동권.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 같아.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 같은데, 그것은요, <laughs> 다 육체 속에서 외면적인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지방적으로, 또는 어떤 사람들은 국민성, 예, 민족적으로, 응? 어? 우리나라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요. 이게 대한 사람, 몽골 사람, 몽골 사람, 응? 어? 이런 게 있어요. 어? 미국 사람, 미국 사람, 뭐 이런 민족 중에 또 지방은 또 호남, 호남 사람끼리, 예? 영남도, 영남 사람끼리, 뭐 이런 거 있어요. 충청도는 충청도끼리는 아니 좀더 덜한 것 같고, 응? 어? 어. 좀 그래요. 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 그래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지방색 따라, 민족성 따라, 무슨 좌, 좌 따라, 우 따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적인 하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드냐?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하나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는 그리도의 몸의 하나 이외는 없어요. 왜 그러냐? 그 하나는 성령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인간에게서 본질, 본질적인 하나. 그건 육체가 아니에요. 6천 10자가에 끝나는 거고, 그야말로 가장 깊은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성령의 하나가 몸이 하나예요. 에베사장 사절이면 몸이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가 아니면 교회에 하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 성령의 중심이 없다. 중심삼지 않아. 성령께서 각 사람을 인도하지 않아. 지난주 기름 부음이라 있잖아요.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를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에비에 사장에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도 합당하게 행하잖아요. 부르심을 부름에 부르심을 부름에 합당하게 행한다. 그래서 하나를 지키는 것도 말하자면 성령이 하나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성령의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미덕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겸손이 없으면 하나가 이루어질 수, 성령 의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모든 겸손과 또 온유해야 돼요 서로. 온유하지 않고 거칠고 강팍하게 하고 독하게 나오면 이게 깨져 버려요. 그래서 모든 겸손 그리고 온유 그리고 예, 오래 참.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금방 오해가 될수 있고 속이 상할 수 있고 상대방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순간적인 거고 거짓된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이 참 순간 충동적으로 감, 감정이 참 격동되어져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결정해 버리고 어? 결론을 내버리고. 말하자면 참지 않아 버리면은 또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오래 참은 다음에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은 다음에 결론을 내리고 잘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거지. 참 이런 말씀들을 사람들이 순종 안 하더라고. 오래 참았습니다, 내가 오늘은 더 이상 빠이빠이합시다. 이런 식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헤어지고가 아니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고이 말씀을 못 들어요, 사람들다. 이아왜 어? 갑자기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저 오래 참았습니다. 그러고서 빠이빠이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성경 없어요. 어? 음.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 이미 하나 되게 하셨지만, 응? 힘써 지키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든 겸손. 어떤 면에서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겸손. 그리고 온유. 그리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용납하는 쪽으로, 응? 어? 오래 참으면서 그럴 때에 이게 힘써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몸의 생활을 이렇게 하나에 예, 하나 하나라고 하는 몸의 특징, 예, 그것을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면 몸의 생활은 실패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는 몸을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두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참 성령을 주셔서 하나되게 하신 그 몸의 하나를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 겸손해야 돼요. 이건 내가 두 번째도 얘기했지만은 에, 이 겸손은 좀더 구체적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예, 이것이 이제 빌리프스 2장 말씀인데요. 빌리프스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제일 순종하기 어려운 말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 그것도 참 정직한 말이에요. 예? 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느냐? 어? 그게 위선이 아니더냐?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요. 계시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충분하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것은요, 결국 다른 지체들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기능, 은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리토의 성도들은요, 다 각각 달라요. 네?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지체가 갖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코도 되고, 눈도 되고, 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코라면 다른 지체는 귀예요. 그럼 내가 냄새는 맡을 수 있지만 듣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다른 지체를 통해 듣는 거지. 예? 내가 눈이면 볼 수는 있지만은, 예? 말하자면 냄새는 내가 못 맡거든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지체는 이제 머리는 유일해요. 머리는 모든 걸 가지고 계세요. 그리스도니까. 그렇지만은 지체들은 그 기능이, 음? 물론 머리께서도 우리 몸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 그분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니까. 몸과 함께 역사하기로. 그렇지만은 그분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러나 몸은 우리 지체들은 다 각각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 필요할 수밖에. 그래서 겸손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갖지 않은 걸 다른 채 가졌고, 내가 그가 없으면 내가 어떤 것을 못하거든요. 응? 내가 귀라면 들을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거든요. 볼래면 눈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귀, 귀니까. 그럼 그눈 지체를 해서 난 들어주는 것은 내가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체가 없으면 나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나의 부족한 걸 다른 지체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지체를 갖다가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어? 그에게 내게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던 인생 오래했잖아요. 어? 지금 거의 50년 돼갑니다 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지금에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 지금 와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공자님은 뭐세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선생이라 생각을 해요. 말을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선생이라고. 세 사람이 있으면, 저는 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의 선생이 될수 있다고 생각 해요. 모든 사람에게 배울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오래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어? 알거 알아요. 제가 때로 놀래, 놀래거든요. 믿지 않는 제 친구들이 랑 같이 대화를 해 보면 응? 사실은 나에게 어떤 부족함을 말을 해 주고 싶은데 마음 상할까봐 못 해줘요. 저에게 또 다른 사람의 친구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무엇일까를 느껴요. 왜 저는 많이 낮춰져 있어요. 사실은 옛날보다 더욱. 그러니까 늘 배울 마음이 있죠. 왜 제가 못 배우면 제 영혼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지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 배워야 되고요. 그러려니까 저는 제 아내, 아내도 이제 제 아내나 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저의 선생이다. 꼭 내가 지금부터 당신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 제가 기름부음 에 기름부음의 가르침 말했죠. 기름부음의 가르침은요 그냥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어? 한 대를 때리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기름부음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름부음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성도들의 어떤 예민한 그눈짓 그렇죠? 어? 거기서도 아 뭔가 나에게 좀 불편한 게 있구나. 어?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게 무엇일까? 생각하면 알수 있어요. 한두 시간 생각 안 해도 금방 알수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간이 조금 흘러서 생각해 보면 아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어? 그 친구가. 조금 불편했구나 내가 그래서 어? 내가 조금 오버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어? 그게 다 배우는 거예요. 그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든지 내가 없는 걸 갖고 있고 내가 나를 못 보는 걸 그는 보고, 보고 있고 때로는 두렵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선생이니까 어? 다 나를 알수 있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게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하잖아요. 나를 보호하고 싶어요. 내가 잘났기를 바라고 싶어. 응? 그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과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차이가 클 수가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나를 그래도 나이도 먹고 응? 어? 그래도 목사님인데 쉽게 얘기하겠어 누가? 응? 어? 내가 배우려고 자기를 낮추지 않는 한 배우기로 그럼 저만 그러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드실수록 더 마찬가지예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낮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낮추는 게 유익해요 남을 위해 낮추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12장 어.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하고 존경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서로 먼저 하며. 응? 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제가 지금 책이 책에 나와 가지고 책에다 이제 사인을 줘요. 제가 20년서 20년 30년 전에 저에게 배우던 그런 형제들을 만나서 제가 이제 조금 조금 나이가 들고 좀 에, 지위가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존경하는 누구에게 쓰잖아요. 어? 근데 그런 형제들 어떻게 쓸까 잠깐 잠깐 고민이 되더라고. 그냥 사랑하는 아무 아무의 형제에게 이렇게 쓸까 거기다가 존경을 쓸까. 어? 내가 이제 생각 존경한.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무게 형제 있었거든. 어? 그럼 진짜 존경하냐? 존경해요, 제가. 진짜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쓰면 의선이지요 어? 가만히 생각하면 존경이 있거든. 왜? 다른 지체니까. 어? 다른 사람은 나에게 존경의 대상이에요. 누구나 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지 말라 이런 모든 말씀은 다 우리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말이에요 다 이런 말씀들이 에? 다 유익한 말들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라 어? 제 동기 중에는 나보다 두살 어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음? 그 친구는 친구들은 두살 어린 친구들 한살 어린 친구 동감 내기 나보다 조금 많은 사람이 섞여 있어요 어릴 때는 그면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은 꼭 나한테 어떤 때 대화할 때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요 목사님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나는 차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응 어? 그게 이제 약간 반말 비슷하게 나가더라고요 예 근데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투를 바꿨어요. 예, 말투를 바꿔서 예, 조, 좋은 시간 보내시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야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오거라 이렇게 과거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투를 바꾸는 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예? 예, 어려워요. 하나 하나가 참 배우기 어렵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뭘 얘기한 거죠? 응?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야 된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더욱. 우리 지체 중에는 무시할 수 있는 지체는 없다. 고린도 12장 20절부터 보면 지체는 많다 했어요 21절부터 보면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그렇게 할수 없다. 무시할 수 있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도리어, 도리어 몸에 약하게 보이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요긴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다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네.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뭐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곳이에요. 참사랑, 그러면에 사랑이 무엇일까? 내가 진짜 사랑한다.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모든 과정과 환경을 거치면서 어?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무조건 사랑한다. 그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예, 여러분들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읽어드리려고요. 아, 사랑은 음, 사절이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어? 정말 사랑한다면 네? 오래 참아주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한, 한다 할때 서로 뭔가를 서로 나눈다고 할 적에 공유한다고 할 적에. 뭐를 하자, 해나가자고 할 적에 거기에 뭐가 있었단는 얘기야? 온유가 있었는 얘기지. 응? 너 어째 이걸 못안 하느냐? 응? 내가 그렇게 얘기했건만. 뭐 등등. 이렇게 말하는 거는 거기에 온유함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 하나를 바꿔가지고 원래 내가 그러던 스타일인데 그것을 온유함으로 바꾸기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랑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어해요. 내가 좀 뭔가 난게 있으면은 어? 예, 그걸 요즘 현대말로 자뻑이라고 그러는데 좀 있거든요. 나도 있는데요. 그거를 하는 그 자체가 어? 예, 상대방들에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을 진짜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어? 나를 중심하는 그런 자랑을 안 하거든요. 예? 그 벌써 말해서. 사랑이 없는 거거든. 아, 내가 사랑 이게 아니네. 이거 알기 어려운 것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그게 교만하지만 아니요. 사랑하다면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근데 교만하고 싶거든. 어?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별 별수가 없으면 더 교만하게 돼요. 오히려 왜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사람이 교만하지 않기란. 어렵고 정말 교만하지 않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진리를 내용으로 더 채워야 돼요. 그럴 때 내려놔도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진리가 있잖아요, 남는 게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려놔도 되는데 주님도 없지, 진리도 없지, 나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네도 붙잡을 안 내려놓고. 그래서, 어, 로마 12장 9절에는요, 사랑인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예? 사랑인 거짓이 없나니, 예? 예 영어로 읽어볼게요. Let love, let love be without dissimulation. d i s s i m u l a t i o n 말은 위선이란 말이에요. 응? 겉으로 이렇게 척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응? 어? 근데 실제로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랑하지 말하는 거예요. 에? 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의 사랑은 지체와 지체의 사랑이거든요. 에? 눈이 에? 발을 사랑하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체의 사랑이 아니에요. 에? 자동적으로 사랑이 가는 걸요. 고린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어? 이 지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 한 지체가 어떻게 다쳤어 그러면 다른 지체가 헤해 웃으면서 아이고 너잘 다쳤다 이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 그런데 에, 그렇게 하는 거는 미워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척 해야지. 아이고야 안 됐다야 이렇게 하는다는 거지.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에? Let Love. be without the simulation이에요. 의선하지 말고 사랑해라참 사랑을 해라 이런 소리거든. 몸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모든 자 함께 이제 고통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자 함께 고통을 받고 한채 영광을 받으면 모든 자 함께 즐거워한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랬더몸이며 지체가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몸이라고요. 그러면서 에베소 5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 5장 28절에 여아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 전문과이하지죠 아내를 사랑한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기를 사랑한 것이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아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보양과치하니 우리는 그몸의 지체라. 에? 누가 자기 육체를 미워하냐. 누가 자기 지체를 미워하냐 이거예 어?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어? 생명을 가진 함께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어? 어떤 사람이 미워하냐는 거죠. 언제든지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사랑하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어?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몸의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요 에베소 에, 4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지의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그때 몸의 생활은 새사람의 생활이다 우리가 새 사람을,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에서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은 벗어버릴 필요가 있고, 우리의 생각은 늘 새롭게 될 필요가 있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필요가 있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바라라. 얘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네 번째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 구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오랫동안 읽어왔을 건데, 에베스 4장 25절을 이해하셨어요? 나는 이거 구절 이해하기 어렵던데, 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지? 거짓을 버리고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면서, 왜 서로 지체가 됐다고 하지? 왜이 지체가 됨이라를 뒤에다 넣었지? 그래서 지체가 됐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예? 예. 바른 눈에게 예? 거짓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눈은 발에게 거짓말 하겠어. 요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갈대 구덩이가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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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구덩이가 있어요. 근데 갈대로 이렇게 엮어놨어요. 안 보이게, 에? 에? 그럼 발이 눈에게 야못본 어? 것처럼 해. 에? 그렇게 거짓말 할수 있겠어요? 어? 그럼 눈이. 에? 발한테, 예? 지금 뱀이 막 이렇게, 예? 악한 짐승이 막 이렇게 있는데, 눈이 발한테 나는 잘못 봤다. 거짓말 할수 있어요? 예? 왜 여기서, 예, 그런 짓,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뱀이다 여기. 이건 갈대 구덩이야. 예, 갈대를 덮은 거지 이건 구덩이야. 빠지면 죽어. 이렇게 참된 말을 하지. 누가 거짓말 하겠어요? 지체가 됐다면 그 말이에요. 응? 어? 서로 지체들끼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몸의 생활이란 새 생명의 생활이에요. 새 생명 얻은 자들은요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정직한 거예요. 서로 속이는 건 벌써 몸이 아니에요. 몸의 생활이 아니에요. 제가요, 옛날 교회에서 왜 거절됐냐면, 주로 책을 쓴 거예요. 응, 그럼 책의 내용이 나빠서 아니에요. 책의 내용이 나쁘다는 건 아무도 말한 적이 없어요. 책 쓰는 자체예요. 응? 누구누구 외에는 책을 쓰면 안 된다, 이거지. 예, 그래도 세계적으로. 돌아가신 한분 돌아가시고 하나 한분 살아계시고 한, 분, 한, 분 살아계신, 한분 마저 돌아가시지만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런 정책이죠. 그 성계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어?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만 대화가 오고 갔겠어요. 어? 저 사람 책을 못 쓰게 하자 첫째. 안 되면은 내 쫓아버리자. 여러 가지 이제 작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를 대할 때, 만날 때, 나는 정말 지체돼 지체도로 참 당신 안에도 성령이고 나의 성령이고, 나도 하늘에 주가 계시고 당신이 주가 계시고 정말 우리 앞에는 진리가 있고 그렇게 기, 기, 교제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어? 어떤 조직의 총수가 어? 여기 한 사람에게 뭔가 이게 다루는 것 같아 어? 이걸 영어로 매니 매니플레이트라 그래요. 한국말은 참, 이 말이 참 말하기가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요. 이건 뭔가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동북공정이라는 거죠. 공정,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적절하게 우리나라 말로 할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이게 매니플레이트라는 말은 아주 적절한 말이에요. 어? 나를 매니플레이트 한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 에? 뭔가 작업을 해나간다는 느낌? 결국 제가 이제 거절되고 말았지만요. 그럴 때제 느낌은 어떻겠어요? 이거면 나 누구를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난 누구를 지, 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내가 그런 것들을 어, 내가 누구를 비판하기 위해서나 정죄하기 위해서 절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어떤 어, 안배나 참 어? 그러한 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제가 느끼지 못했던 건 무엇일까요? 진정한 지체의 그 어, 생명의 관계? 교제? 그리고 진정한 형제의 사랑? 이런 건못 느꼈죠. 예, 못 느꼈어요. 음. 그러니까 서로 지체들 간에 있어야 할 건요. 어? 머리로부터 흐르는 모든 지체들은 다 머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제가 기름 부음을 얘기했죠. 주일날. 예? 그... 주님 머리로부터 오신 오는 그 성령의 그 느낌, 그것이 우리의 속에 있는 성령의 그 감동, 어? 또는 인도, 하나님의 뜻, 어? 그리고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걸 서로 나누는 것이 교통이라고는 교제. 예? 그래서 거기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온 지체들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늘은 관계가 없고. 어? 그래서 어떤 조직과 단체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세웠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가느냐? 이런 어떤, 응? 어? 이런 것들에 저는 참 많은 추구와 노력을 했고, 교제의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은, 에,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에? 외톨이가 되고, 또 외톨이가 되고, 또 외톨이가 되고 되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참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어, 다 했어요. 예, 다섯, 다섯 가지 다 했는데, 예? 예, 여러분들이 어, 이해하고 하는 건제 상황을 이해할 건 없어요. 없고, 말씀을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런 말씀 얼마나 귀해요. 이거 천상의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말 아니잖아요. 어? 이러한 귀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이 저희들이에요. 어?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거든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삶이거든요. 이러한 정말 참 귀한 생명에 예? 그참 생명을 살아내는 실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만이 이시대에 참된 교회 생활이 우리 가운데 가능한 거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극렬을 베푸셔서 진정한 이란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 참된 그리스도의 몸의 삶에 대해서. 어,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의 생활은 참이 세상에서 서로의 이어 관계나 또참 육체적인 어떤 것이 맞아서 이루어지는 하나가 아니라 깊은 중심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로 또성령의또 또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또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생명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하나의 삶을 우리가